두드려 가라 네, 스타일 맞아요. 아니에요? 네, 되게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옆에서 보면 대성 씨는 약간 그 사춘기 소년처럼 굉장히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약간 괴롭혀요. 장난하고 장난을 많이 짓궂게 쳐.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러잖아. 괜히 못생겼다고 하고 괜히 놀리고 막 괜히 막 관심 가지고 이승아 거의 뭐 묻었지? 이승아 거의 뭐 묻었지? 거의 뭐 인사 잘하신다 이런 거. 인사 잘하신다 이런 거. 아 이런 거. 야 이거 오랜만에 이런 거. 이런 거. 맞아 맞아. 와 좋텐다. 아 그리고 제가 사실은 대성 씨에 대해서도 최측근의 정보를. 아 진짜 또 있어? 도대체 그 최측근이 누구예요? 양현석 씨예요? 아니에요. 야 그냥 스타일 다 이거. 대성 씨는 연애를 하면 그냥. 사라진대요. 그러니까 연애 집중하시느라고 잠수를 타신다고. 네? 맞아요. 어디 합니까? 요즘 표면으로 떠오르신 거 보니까 연애 안 하시나 봐요. 아니. 네, 뭐 저는 근데 한번 만나면 진짜 거의 그 시간을 잊어버린다고. 또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 거는 되게 그럴 뭔가 이럴 여지도 없는 되게 자주 못 만나는 그 여자를 되게 좋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그냥 뭐 할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런 관계인데 저는 되게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 중 하나 생각한 게 이제 전화를 잘못한 척 하는 거예요. 문자 괜히 잘못 보내고 네, 네. 전화를 잘못 보낸 척을 하는 거예요. 문자는 내가 진짜 소심한 것 같고 내가 봐도 확실하게 전화를 하자 네.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때 이제 사전에 뭐 대본을 다 써놔야 돼. 왜냐면 내가 떨려가지고 말 못하고 미리 대본을 다 써놔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밀한데? 스타일리스트 누나한테 전화한다고 쳐. 그래서 뭐 누나 내일 의상이 어떻게 돼요? 내일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내일 몇 시에 나가요까지 해요.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딱 그 정도가 좋다 하고 근데 그게 잘 봐야 되는 게 왜냐면 상대방이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니까 들으면 알잖아요. 짜고짜 네, 그러니까 이 전화 대기음을 보면은 전화 거는 중 그리고 받자마자 00 땡 00으로 떠요. 초 아 그쵸 그쵸 네 그걸로 떠. 그러니까 애들폰 듣고 있지 말고 애들폰 보고 있어야 돼요. 듣고 있지 말고 보고 있어야 돼. 그 00으로 바뀌자마자 여보세요? 누나 저 지금 뭐 확인하고 싶은데요. 내일 뭐하고 뭐하고 뭐예요? 그러니까 좀 아가 뜨죠. 그 사람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. 막 그러다가 어? 아 여보세요 미안 아 미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끊어 왜 끊냐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이게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. 탈이 나는 거야. 당황하면서 이제 끊어야 돼.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했다 하고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문자로 아 순수해 이게 순수해 보인다 사람이 아, 그래 순수해 야, 보여 아, 그래 그 방법 정말 좋아 야, 미안해 내가 얘가 떨고 있구나 이게 그 괜찮네 아, 전화 잘못했어 바로 하면 안 되고 10분 하면 안 돼 10분 있다가 고민한 흔적을 아 그렇지 어 그렇게 똑똑하다 해서. 진짜 미안해 아까 전화 잘못했어 당황했지 이런 거 있죠 오 무섭다 아하 오 진짜 기발하대 기발하다 진짜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실수니까 처음에 키억 이렇게 네, 뭐 이렇게 오죠 뭐 그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아,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자연스럽게 문자를 주고 받고 뭐 내일 뭐 하나 봐 그렇게 문자가 되나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 봐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조심해 정신 똑바로 챙겨 혹시 뭐 그렇게 잘못 전화 잘못 건 적은 많은데 이렇게 이성한테 일부러 이렇게 한 적은 지금 없는데. 공감 못 하는 근데 사실 소심하지 않으니까 형은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다 이러면 되는데. 내가 해봐. 그럼 이거 그거지. 그러네. 나도 내 살 길을 찾은 거예요. 같은 그룹 안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. 맞아. 그래. 우리 강경호 입장에서는 진짜 뭐 전화 이렇게 잘못 걸어서 뭐 그 방법 난 써먹었을 법도 한데. 그게 당황스러운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. 뭐 어떤 내용이었는데요? 뭐. 그래서 이렇게까지 갑자기 해 해 오늘 다 해 그냥 연애 전이니까 예. 아, 그럼요 예 영상 편지는 맨 뒤로 돌려 그래
예고편 다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따로 저희가. 약속.